연통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온 박유성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다들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북한과 남한이 카타르 월드컵 예선을 북한에 있는 5월 1일 김일성 경기장에서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죠. 아, 남북한이 29년 만에 남자 축구는 이번에 대결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생중계를 굉장히 많이 기대를 했는데 이번에 생중계가 무산될 뿐 아니라 관중도 없었고 응원성 아무것도 없이 그냥 0-0 승부로 이제 끝나버렸는데요. 29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축구 맞대결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북한 측의 무응답으로 생중계마저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북한이 2004년 이후에 홈 경기, 그러니까 이제 북한 측에서 경기를 치른 어떤 경기는 북한이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0-0의 어떤 승부도 북한 측에서 굉장히 예상하고 치른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북한이 이번에 TV 중계나 북한 주민들한테 경기를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 북한이 이 경기가 어떻게 끝날지 정말 예측을 못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북한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응원을 하고 경기를 관람하는 도중에 만약에 남측 대표단이 경기에서 이겨버리면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거나 북한 측에서도 굉장히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엔 아예 관중도 없이 경기를 치르는 게 아닌가 싶어요. 또한 이제 북한이 TV 중계를 아예 원치 않았던 이유들은 이번에 월드컵 2차 예선인데 북한이 연속 2승을 하고 있고 남한도 연속 2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경기였습니다. 북한 측에서는 굉장히 그 심리적인 압박과 부담이 굉장히 컸겠죠. 근데 이 경기가 만약에 생중계로 전 세계에 퍼져나갔고 여기서 승부처가 만약에 한국 쪽으로 기운다고 했을 땐 북한이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번에 TV 중계를 안 했나 그런 생각을 좀 듭니다. 그리고 북한이 TV 생중계권을 안 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2차 예선까지는 개최국이 티켓 판매, TV 중계권 마케팅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히 피파나 그리고 AFC 측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북한 측에서 우리 장사하기 싫어, 우리 TV 생중계 안 할 거야 하면 어디 가서 해볼 말은 없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쉽게, 정말 아쉽게 TV 생중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남북이 축구를 했을 때 어디를 응원할 거냐? 이런 질문 너무 많이 하거든요. 당황스럽습니다. 저로서는. 근데 사실 저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북한을 응원한다고 하면 저거 봐라. 쟤는 지금 뼛속까지 북한 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래서 어느 것도 응원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응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뭐 경기를 잘하거나 북한을 옹호해서 응원하는 게 아니라 북한 선수들이 만약에 남북한이 경기를 했다 지잖아요.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납니다. 그 선수들. 자, 남한은 경기를 지고 나면 어떤 승부에 대해서 정말 쿨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북한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월드컵 2차 예선에서 우리가 북한과 남한의 어떤 생중계를 간전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간결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